자, I의 거듭제곱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호수단이라고 그랬죠? 자, 6-1번 풀 거야.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생긴 것은, 아이의 1승 더하기 아이의 2승, 아이의 3승 어디까지? 땡땡땡 아이의 123승 그죠? 아이의 123승분의 1이죠? 어저께 배웠죠? 아이 더하기 아이 제곱 더하기 아이 3승 더하기 아이 4승은 뭐라고? 0이라는 거 배웠어요. 그죠? 맞아요. 거기까지 배웠어요. 그런 규칙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이거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미련하게 다 푸는 게 아니라 뭐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규칙을 찾아야 돼요. 규칙을 찾아야 돼요. 규칙을 찾는 거야. 그죠? 규칙을 못 찾으면 풀기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풀 거야. 주로 네 개씩 짝을 짓는 게 좋죠. 그죠? 어저께 어떻게 했어요? 아이의 0승부터 아이의 100승까지 하는 거는 1승부터 4승 이렇게 짝을 졌죠. 그죠? 짝을 져가지고 4승으로 묶고 96승으로 묶어서 뒤에 똑같이 만들어내고 얘 0이니까, 그지? 다 0이다. 이렇게 풀었잖아요. 얘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비스무리하게 풀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걸 해볼까? 이 안에를. 4승까지만 어떤 규칙이 있나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의 1승은 아이의 1승이죠. 아이의 제곱이 뭐라 그랬지, 얘가?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지? 맞아요. 마이너스 1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에요. 아이의 3승은 뭐라 그랬죠? 아이의 3승이 마이너스 i. i 제곱 곱하기 i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겠지, 그지? 마이너스 i분의 1이 되겠지, 그지? 맞아요? 맞아? 그 다음에 i의 4승은 뭐가 되겠어?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요거 다시 쓰면, 여기만 샘플로 봤던 거야. 그지? 눈짠 정확하게 는은 아니죠. 그죠? 조금만 보면은, 얘만 보면은, 얘는 i분의 1, 마이너스 1, 얘 다시 쓰면 마이너스 i분의 1이라고 쓰면 되질로 가도 되지. 그지? 맞아요. 얘는 그냥 1이지? 오, 선생님, 이거 지워지고요. 얘랑 얘도 지워져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규칙을 어저께 그런 것처럼 하면 되겠네. 다시 써볼게요. 이거 이렇게 쓸 거예요. 는.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의 3승분의 1 더하기 i 4승분의 1 더하기 그지? 이렇게 써도 되지. i 5승 i 6승 i 7승 i 8승 뭐 이렇게 해서 더하기 으흐흐 해가지고 어디까지 해야 돼요? 네 개씩 떨어지느냐가 문제야. 123승은 어떻게 되겠어요? 122 4로 나눠지죠. 4의 배수죠. 120까지 이렇게 물리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맞아요? 120승까지 앞에서 이렇게 4개로 묶이고 121, 122, 123 3개만 남겠지. 맞아요? i의 121 그죠? i의 122 그죠? i의 123승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얘세 개만, 마지막에는 세 개만 남겠지.
맞나요? 그죠? 정확하게 다시 쓰자면 예를 다시 쓸 거야.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세제곱분의 1 더하기 i 4승분의 1이고요. 얘 4승으로 묶을 거죠? 맞아요? 뭐로? i 4승분의 1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다시 뭐가 돼요? i분의 1이 되겠지? 얘랑 얘랑 곱하면 i 5승분의 1이 되겠죠?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3승분의 1 더하기 i 4승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번에 뭘로 묶어야 되겠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겠어? 9승이잖아. 9승은 그지? 9승은 i 8승으로 묶을 거 아니야. i 8승분의 1. 그지?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만 하고 마지막 거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돼? 얘 0, 그지? 얘 0이잖아, 얘 0이잖아, 그지? 얘는 뭐예요? 0, 그지? 다 없어질 거야. 뭐만 남을 거야? 얘만 남을 거야, 얘만 남을 거야. 얘도 뭐가 되겠어? 마지막에 뭘로 묶어져? 아이의 120승분의 1로 묶어지나요? 맞잖아.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3승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얘가 뭐지? i의 120승이 뭐지? 4의 배수니까 무조건 1이야. 그죠? 1이에요. 1분의 1이라서 얘만 살아남아요. 뭐만 살아남는다? 쟤만 살아남는다.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3승분의 1. 근데 i분의 1은 i분의 1이고 얘는 뭐라고? 마이너스 1. 그지? 마이너스 1. 그지?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지? 얘는 뭐라고? 마이너스 i라고 그랬어요. 그죠?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지? 근데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돼? i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중간에다 쓴 거야. 그지? 얘는 어떻게 돼? 지워져서 답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우리 i의 1승부터 i의 123승까지 더하는 걸 봤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 이 수업 듣고 있죠. 초등학교 6학년이 하기에는 그죠? 규칙을 찾아야 된다. 규칙을. 그지? 규칙을 찾아야 되고 어느 정도 식은 써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죠? 시간이 뭐 오늘은 할로윈데이. 과자 먹다가 시간 다 갔죠. 그래서 몇 문제 아니에요, 오늘은. 자, 보도록 하자. 필기가 깔끔하지 못해요. 더잘쓸수 있는데, 그죠? 항상 깔끔하게 쓰도록 하세요. 1 더하기 i,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 그죠? 그거에 123승이에요. 123승,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분모 분자만 틀리네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의 123승 얘를 한번 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123승이에요. 일단은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일단은 우리는 이거 봐봐. 얘, 이 안에 있는 거를 각각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안에 있는 거를. 그지? 자, 1 더하기 i분의 1 마이너스 i예요. 예, 여기다가 이 분모에 그죠? 허수 부분이 있는 것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켤레복소수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주는 거야. 그죠? 말안 해도 자동으로 그거를 해주면 돼요. 얘를 곱해주면
합차잖아요. 그죠? 1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렇게 돼가요. 얘는 i의 제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라서 플러스 1 되지? 1 더하기 1 돼서 뭐가 돼요? 분모는 2가 될 거예요. 그죠? 맞아요? 맞지요? 그 다음에 이거 1. 그지? 얘는 뭐가 돼? 플러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아, 이거 초등하고 이거 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하면 1이잖아요. 아, 이걸 다 해줘야 돼. 1. 그지? 또, 마지막에 얘랑 이렇게 하면 플러스 i 제곱 나오잖아요. 플러스 i 제곱. 맞아요? 그리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는 거 남았잖아요. 요것도 마이너스 i, 요것도 마이너스 i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i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 2i가 되잖아요. 그죠? 얘는 뭐가 돼? 없어지잖아요. 그지?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2i만 남죠. 그죠? 2는 없어지겠지. 2가. 그지? 마이너스 i만 남겠지. 맞아요? 그죠? 마이너스 i만 남아요. 똑같아요. 1 마이너스 i 분의 1 더하기 i예요. 우리 분모 분자에다 뭐를 켤레 복수수를 곱해줘요. 이번에 1 플러스 i를 곱해줄 거야. 분모는 똑같겠지? 1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2가 될 거예요. 그죠? 요번에는 뭐가 틀려? 요거만 더하기 2i가 되겠지? 맞아?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차이가 그지? 똑같이 얘는 없어지고, 그지? 아니,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고, 그지? 얘는 1의 제곱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2i가 되는 거요, 얘는. 얘는 없어져, 그지? 없어져, 그지? 마이너스 1이라며. 그래서 얘는 2분의 2i가 돼요. 얘는 뭐예요? 약분하면 i가 돼요. 자, 문제를 다시 쓸수 있어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i의 123승 더하기. 얘는 뭐예요? i의 뭐예요? 123승. 우리 i는 4승 단위로 그지 반복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마이너스 i를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 i를 40승이에요. 아니, 4승 할 거야, 4승. 응? 그리고, 개에다가 또 뭐를 할 거예요? 120을 만들려면 30승 하면 되나요, 30승? 맞잖아. i, 마이너스 i가 4개짜리가 30묶음이니까 120개가 되겠지. 그지? 맞아요? 3개가 더 남았죠? 그죠? 뭐예요? 곱하기. 쟤는 곱하기죠? 마이너스 i의 뭐예요? 3승. 맞아요? 얘는 뭘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i를 4승 하나. i를 4승 하나.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죠? 어차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건? 1이 된다. 이 안에 있는 건. 여기까지가 1이 된다. 여기까지가. 맞아요? 1의 30승도 1이잖아요. 그죠? 얘는 1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할수 있어요. i의 4승을, 그지? i의 4승을. 30승 할 거예요, 30승. 그 다음에 곱하기 i를 몇 승? 3승 하는 거예요, 3승. 이거 괄호 안 써도 돼요, 이거. 아니, i의 3승 써도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랑 똑같은 거지?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1 곱하기 마이너스 i의 3승이고요. 더하기 얘는 1 곱하기 i의 3승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i의 3승은 뭐지? 마이너스 i의 3승은 뭐지? 아이죠. 오우씨, 우리 초등학생 막 그죠? 왜냐면 원래 i의 3승은 이쪽 거는 뭐야? i의 3승은 뭐야? 마이너스 i죠, 그죠? 마이너스 i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i가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i가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i가 나오고 얘는 i가 나와요, 그죠? 맞죠? 그럼 뭐예요? 0이다. 0이다. 두 개를 더하면 0이다. 그지요? 왜냐면 정확하게 하면 i 곱하기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가 될 거예요. 그죠? 얘 하면 i 제곱이 되죠? i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하고 요거랑 하면 i가 되지. 그지? 그죠? 이거요. 오늘은 이